안녕하세요. 마더텅 신은수학 대표 강사 최희남 선생님입니다. 네, 이번 학기 프로그램 문제는요. 2021학년도 9월 모평 가형 2번입니다. 사실은 거의 바로도 갈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극한값을 구하는 가장 전형적인 문제인데요. n이 무한대로 가고 극한을 구해라 라고 했었을 때는 형태부터 보셔야 돼요.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럼 실제로요, 이 위에 있는 분자식은요, 조금 더 정리를 해보시면 2n제곱에 2n제곱, 4n제곱씩 다 빠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날아갈 거고요. 그럼 여기 앞에 4n 남고 플러스 1, 그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4n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분자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8n 이렇게 남게 됩니다. 결국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n이 무한대로 가는 그런 형태. 차수도 심지어 어때? 1차, 1차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된다? 최고차항의 계수비만 보면 되는 거니까 우리의 정답은 2분의 8이 돼서 4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